샬롬. 샬롬.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열 가지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아주 짧게 짧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트나 벽이나 좋은 곳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기쁠 때마다 다시 보셔서 여러분의 기쁨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승리해야지, 남에게 인정받아야지, 이런 것이 인생의 목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초지일관, 내가 인생이 뭘까, 왜 살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까를 원하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할까요? 우리 대단한 게 없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상을, 그 이생의 삶을 바꾸는 걸 볼 때 우리가 5분 후, 1년 후, 6개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오늘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즐겁게 사십시오. 있어서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작은 목자가 늘 폐기도 할 때는 축복기도, 목회자의 축도가 이 말씀입니다. 작은 목자는 두 군데에서 축복기도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목회자를 쓰는 신약교회에서 쓰는 신약의 고린도에 있는 말씀으로 축복하고, 이 창세 때 있었던, 모세 때 있었던 구약의 약속 말씀을 두 가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폐기도할 때 축복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잘한 사람도 있을 거고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너희를 복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라. 모세의 직분은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사람이 백성들에게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할 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기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요동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거 보지 마세요. 세상을 보면 힘들어져요. 파도치는 바닷가에서 배 위에 있으면 세상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단단한 땅 위에, 반석 위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평강, 피스를 주시는 것, 샬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즐거워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들으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요한복음일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을 치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전체에서 한 귀절 들어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그 이유를 한 기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상은 뭘까요? All the world. 맞습니다. 이 세상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세상은 나와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오승은을 사랑하사 하나님을 이영규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석 형제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주었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주었다는 걸 믿으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럽니다. 교회를 100년, 20년, 200년 다녀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면요, 놀랍게도 세 번째 축복인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 이 컨피던트가 됩니다. 인더로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창세 때부터, 구약 때부터,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평강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좋을 때는 기쁘고 담대하지만 힘들고 연약할 때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이런 편지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경석 형제 그랬죠, 그죠? 끄떡끄떡하는 게 훌륭한 신랑이에요. 아내가 힘들고 할 때 그러면서 내가 있잖아. 요새는 어린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그래도 힘이 나잖아요. 아이들이 남편이 아내가 있을 때 힘내서 할 때도 우리 힘내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유튜브를 주로 즐겨보는 거는 여러분 듣는 우리 설교 때는 찬양 그런 멜로디를 피아노 인스트루멘탈 또는 피아노 힘 인스트루멘탈 치거나 또는 힘 인스트루멘탈 치게 되면 좋은 찬양들 많이 나와요. 우리 연교자매 쭉 쳐서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혹시 알아요? 밀리언 비유가 돼서 또 큰 역할을 할지. 근데 가끔 힘들 때마다 보는 게 있어요. 취향이 달라서 모르겠지만 고향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농어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함께 보여주면 눈물이 콱 나요. 많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다가도 그렇게 농촌에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쳐가는 정말로 허다한 많은 목회자, 사역자들, 가족들을 보게 되면 아하, 이분들이 대체 무슨 힘으로 이런 사역을 할까?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라서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할 때 모든 대표 기도 중에 항상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사랑에 빚진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다 그럴 때요 기도하십시오.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누가 능력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이들 양육하는 거, 남편과 아내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멘. 일주일 내내 저를 좀 보세요. 우리 감정이 이랬을 거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다 짜증날 거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닫고 감사를 외치십시오. 입을 닫고 찬양을 하십시오.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손끝으로 마음으로 악기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악기는 다루지 못하니까 천국 가면 나도 배울 거야. 지금부터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타를 배울까 그래요. 그게 제일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언젠가는 온몸으로 악기로 찬양하게 되면 정말 달라져요. 근데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게 불렀던 찬양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 찬양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세상을 보는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 세상을 보는 이 way of thinking, way of 비유가 완전히 달라져요. 환란이 저주가 아니라 환란이 아하 하나님이 주신 변장된 축복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하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의 모든 찌꺼기를 다 내려서 더욱더 거룩한 모습, 더욱더 온전한 모습,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시험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얘기했던 명령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서 넘어지게 망하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고린도서 13,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미쁘사 truthful, faithful 이라는 뜻이잖아요. 모세에게 했던 수천 전의 약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아 이건 난 망하는 거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시험이거나 정말 못 이길 때는 피할 길을 줄 테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변장된 축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찾아볼까요?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미움 내려놓고 안타까움 내려놓고 나의 무지나 오만이나 교만 내려놓으십시오. 어디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아니면 글을 쓰거나 여러분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숨기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아플거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상하게 감추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서바이버예요. 캔서 서바이버, 하드십 서바이버, 여러분 보스턴 서바이버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자랑하셔야 돼요. 기쁘게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겁니다. 여러분이 봄에 잠깐 수선화 대포들이 피었지만 어느 순간 보면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사라지고 다 말라 죽은 것 같아요. 아니요. 땅 속에 있으면 때리면 다시 아름답게 오히려 번식해서 더 많은 꽃들을 보게 됩니다. 양지바른 곳에 가십시오. 대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축복의 씨앗이 긴 겨울 내내 자라다 이제 축복의 봄에 여러분에게 피어오를 겁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섯 가지를 쫓아왔다면 이제 축복의 길을 달려갈 때 동행자가 있어야죠. 친구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친구고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밖에 생명을 찾다가 길을 잃은 거 많죠. 내가 기쁨을 가지고 놀려고 사람을 쫓아갔거나 물질을 쫓아갔거나 환경을 쫓아갔거나 다른 것을 쫓아갔다가 잃어버리거나 배신당해서 아픈다는 것을 사람들은 한두 번 경험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아파요. 근데 그런데 말고 예수님을 쫓아가십시오. 느리게 가든 빠르게 가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면 그 길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옆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작은 목자도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친구가 필요해요. 전화가 와요, 친구들이. 근데 친구들과 하나님을 교제하며 예수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을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몰랐을 때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이런 환난과 작은 목자에 겹치는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편지를 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했더니 참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아, 이 모든 것이 평안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서 오히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기뻐할 건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교회를 많이 다녔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다시 영접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내가 믿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해요? 뭘 웰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잊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기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정확히 뭐냐면 두 가지 신분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하냐면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리얼 라이프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이며 가장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이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왕으로 부르고 제사장을 부른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변한 우리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논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의 가정이 아버님과 어머님이 변하고 우리의 형제들이 변하고 배우자가 변하고 변해서 그 사랑을 다 느끼고 삶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태까지가 축복이라면 우리가 투두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first priority를 바꾸십시오. me first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생각하면서 일반 못된 교회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 기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치관이 다 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 사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무지하게 높은 자리도 갈 수 있고 그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낮은 자리가 됐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밤에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오게 되면 참 감사하는 것이 큰 도시에 환한 네온사인과 불빛도 있지만 기차가 시골들 지나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산골 속인데 근데 그 산골 속에 집 앞에 작은 등 하나가 얼마나 그 어둠을 밝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맨하탄의 큰 네온사인처럼 사람들이 보면 와 하고 큰 소리 칠 만큼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나 깜깜하기 때문에 작은 백열전구 같지만 그러나 그 백열전구가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한국 유튜브에 고향교회 원투 또는 그 기독교 방송국에 이렇게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문자 그대로 개척교회를 한다고 섬까지 가요. 섬에 무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분들이 그럼 학위가 없나요? 목회자가 되려면 최소한 대학원은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모든 것들, 그들도 가족이 있다고요. 그들도 자녀들이 있다고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이제 투두 하나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꿔 세상 나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세상이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우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요새 감기 돌아서 마스크 써서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담대하려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아멘. 교회 올 때는 마음이 편하다가 집에 가거나 또는 일탈에 갑자기 불안과 초조가 확 밀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신갑주 급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하는데 뭔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약점을 파고들어요. 생물학의 법칙에 리디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건데 질소, 인산, 칼리, 구리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다른 것이 많아도 식물의 성장은 하나가 부족한 거기서 맞춰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공학을 잘하고 학위를 받고 다 뛰어나도 여러분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을 마귀는 던지는 걸 아십니까? 그것이 건강이 될지 그것이 자존심이 될지 그것이 다른 대인관계 될지 뭔지는 모릅니다. 거기를 마귀는 건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한 부분을 막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18절 말씀에 그 중에 이런 겁니다.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투구를 쓰는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할 때 여러분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참 많아요. 성경에 있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축복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 가지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못났다고 움츠러질 것이나 여러분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해야 될 투두 두 가지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아침마다 일어나서 요새 더 바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우리 청년의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장점을, 세상은 여러분의 장점을 피하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장점뿐만 아니라 나의 약점을 놓고 기도해서 거기를 보호받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축복과 기쁨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셨다는 축복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믿고 나갑니다. 담대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기쁨을 발견한 우리들이 사랑의 손을 내밀며 그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도 축복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